네, 뭐 많은 다른 아티스트분들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레드카펫을 걸어보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모든 다시 한번 모든 아미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하루하루 감사하는 기분으로 살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활동하는 페르소나 앨범이 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같이 있는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요즘 바빠서 얘기를 잘 못했는데 저희가 많은 것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서로 되게 많이 당연해진 것도 있고 또 무뎌진 것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방탄하자고 모였을 때 음악이 너무 좋고 무대가 너무 좋아서 모였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처음 봤을 때 그 표정을 잊지 말고 조금 그런 얘기니까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자고 하고 싶었어요. 네.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슬로건이 아티스트는 빛나게 팬들은 신나게인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한다고 하면 약간 오만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신나게 무대 위에서 할 때 여러분들의 빛에 아주 조금이나마 미약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더 팩트 뮤직 대상이니까요. 한 분 한 분 다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국 씨 먼저.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대상을 받았다는 거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자회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자 간담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여러분들도 저희를 많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저희도 여러분들이 되게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서 이번 앨범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방피님한테 진짜 뭔가 뭐 전 앨범에도 팬송 있고 그랬지만 이번 앨범 전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담긴 그런 앨범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진 씨. 오늘 세 번이나 말을 하게 되네요. 석진 씨. 오늘 세 번이나 말을 하게 되네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방탄소년단도 아미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이홉 씨도. 네. 저는 짧고 굵게 우리 이렇게 더 팩트 시상식에서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주셨고요. 여러분들께 저희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유 씨. 되게 쑥스러워요. 네. 네, 아미분들.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미분들 좋은 것만 보고 이쁜 것만 입고 맛있는 것만 먹으세요. 정말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슈가 씨. 네. 네. 그 뒤에 VCR에 2013년부터 나오는데, 네, 감회가 새롭네요. 정말 이렇게 더 팩트 뮤직 어워즈 1회
이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민 씨. 네, 트로피 좀 들어주시고. 예. 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이번 올해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앨범으로 선물하고 싶었는데 잘 듣고 있나요? 네 이번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곡으로 저희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랑 함께 어디까지든 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옆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